광고 모델 레드망고입니다. 저는 지금 빛나는 매력 도시 서울의 모든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서울의 봄축제인 서울페스타 2024에 참가했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6일까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노을공원, 명동 및 서울 전역에서 다채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방문한 곳이 광화문 광장인데요. 다채롭고 새로운 경험을 주는 서울의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하고 K컬처의 스타일, 패션, 뷰티, K-POP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이곳에서 저도 다양한 체험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서울페스타 2024년 그 현장 속으로 가보실까요? 서울페스타에서 여기 굿즈 판매샵을 운영하고 있는 직원. 그러면 서울에 관련된 그런 굿즈인가요? 네, 맞아요. 서울페스타를 기점으로 서울에 관련된 제품들이랑 그리고 이번에 서울 마스코트가 해치로 또 새롭게 디자인됐거든요. 키링이나 뭐 약간 목베개처럼 관련된 상품들을 이렇게 좀 전시하고 있어요. 서울페스타 파이팅! 야키소바 하나 주문할게요. 야키소바 네. 네. 닭강정 하나 주문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다. 저는 부산자동차 고등학교 학생 1학년 2반 장화영입니다. 여기 서울페스타 구경하니까 어떠셨어요? 분위기도 정말 좋고 좀 로맨틱하기도 하고요. 오기 좋은 장소 같았습니다. 오늘 부스 체험 가보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요리 같은 걸 좋아하니까요. 누룽지 체험하고 싶습니다. 서울페스타 화이팅! 화이팅! 내추럴 메이크업으로는 이제 웜톤 메이크업, 쿨톤 메이크업이 있고요. 이제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파츠 붙이는 블루커라고 해서 파란색 섀도우랑 분홍색 섀도우 들어가는 메이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발레코어라고 해서 여기 리본 붙여져 있는 메이크업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린코어 해가지고 눈에 이제 연두색 섀도우 들어가는 이런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해볼 메이크업은 그린코어 메이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코어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못 맞추는 거 시간 초과 다 됐어요. 2024 디자인으로 저희가 다섯 가지 디자인을 뽑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웨이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번으로 요즘 유행하는 디자인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반묶음을 하면서 물결펌을 살짝 넣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요즘 발레코어가 또 유행하잖아요. 그에 걸맞게 이제 리본을 살짝 묶어 포인트로 넣어드려가지고 머리 땋는 양갈래로 땋는 머리가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뒤에 가시번 반묶음으로 이렇게 다섯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오늘 레드망고님은 오늘 좀 청 원피스를 입으셨기도 하고 메이크업을 하실 때 이제 하늘색으로 포인트를 넣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랄한 디자인에다가 하늘색 리본으로 포인트를 주고 이제 양갈래로 이제 더 화려하게 변할 수 있게끔 오늘 해드릴 생각입니다.
2024 광화문 광장에 와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같이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헤어스타일도 바꿔보고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도 받아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레드망고의 모습이 좀 새로우시죠? 저도 굉장히 새로운데요. 좋은 그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한국에 오셔서 정말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고 가족끼리 함께 오셔서 이제 좋은 체험을 하면서 또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데이트 장소로도 추천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행사가 많아져서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드망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네, 서울페스타 화이팅! 레드망고 화이팅!